반갑습니다. 네, 간만에 인사드리죠. 지금 2주 만에 지금 트레일 카메라 설치한 걸 확인하러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오늘 거의 2주 만에 가는 건데요. 갑자기 날씨가 어제 좋았는데, 며칠 전까지만 좋았는데 그저께 이렇게 눈이 많이 내렸네요. 이제 봄인가 했더니 또 눈이 이렇게 와가지고 지금 이번 주는 계속 다음 주까지 계속 눈이 온다고 하니까, 중간중간에 눈이 온다고 하니까, 거의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겨울이 한 6개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진짜로. 진짜 롱타임. 네. 제가 지금 또 5월달, 작년에 4월 20일인가 25일인가 내가 곰사냥을 갔다 왔는데, 시작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늦게 5월 12일로 그때 복귀하는데 눈이 와가지고 좀 고생한 적이 있어가지고, 거기 사냥하면서도 눈이 많이 왔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카요티 발자국이네. 이번에는 좀 늦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5월 12일 날 곰사냥을 일주일 동안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작년에 갔던 곳인데 이번에는 거기보다도 좀더 멀게 먼 곳으로 가볼까 합니다. 그쪽에서도 한 2시간 정도 더 운전을 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아주 먼 거리죠. 토탈 한 10시간 정도? 네, 10시간 정도 잡으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쪽 지금 트레일 카메라를 확인차 가고 있으니까 그쪽 가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사슴 발자국하고 카요티 발자국이 나 있네요. 카요티도 있고, 역시 눈이 오니까 좀 발자국들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조용하니 그냥. 저쪽으로는 벌목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나와서 바람도 세고, 참 좋네요. 물론 이제 동물들도 보고 그러면은 좋은데, 근데 무스가 저번에 그렇게 5마리가 한 번에 딱 찍히더니 그 뒤로는 전혀 반응이 없네요. 무스도 배요. 그래줄리 배요. 곰도, 곰 발자국도 발견했고, 곰도 서식한다는 건데, 물론 늑대 발자국도 있고. 그런데 카메라에 찍히지가 않으니까 좀 아쉽네요. 아쉽기는. 그래서 사슴들이 오늘 이동한 것 같습니다. 때로 움직였네요. 저쪽으로 갔네. 이놈의 엘크인데. 발자국이 틀리죠? 이건 엘크입니다. 엘크.
지금 이 눈이 온 게 온 지가 한 이틀 정도 됐습니다. 이렇게 원래는 눈이 전혀 없었는데 다 녹았었는데 지금 이틀 전에 눈이 와가지고 이렇게 쌓였는데요. 이틀 전에 눈이 왔는데 여기 이 지역이 지금 사슴들이 되게 많은 지역이었는데 발자국도 전혀 없고 이동한 경 원래 이동 경로입니다. 사슴들 그런데 전혀 발자국도 없고 그렇네요. 제 생각은 이 너머 쪽으로 지금 벌목을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사슴들이 이쪽으로 오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아, 벌목 때문에. 아, 아무튼 늑대도 과연 다음 시즌 내년 올 12월달 올 12월달 시즌에 늑대가 과연 여기서 볼 수 있을런지 발자국이라도 볼 수 있을런지 좀 의문이 되네요. 지금 너무 벌목을 심하게 해가지고 아 좋은 헌팅 스팟이었는데 이쪽이 너무 아쉽네요. 아무튼 한번 트레일 카메라로 쪽으로 한번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산딱이 있네요. 산딱. 지금 나무 뒤에 숨어 있습니다. 이제 보이시죠? 잘 도망가네. 무수가 여기 잤던 데입니다. 무수 발자국 보이시죠? 무수 똥구멍. 엄청 큰 놈인데 쓴 놈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자고
아침에 이동하는 것 같습니다. 금방 움직이는 네, 위쪽으로 갔네요. 지금 오줌까지 싸고. 한번 계속 이동하면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로 한번 반응이 있나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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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응이 없네요. 아, 간지 별로 안 된 것 같은데 발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어가지고. 네, 이동하겠습니다. 카메라 반대쪽으로 가가지고 지금 쫓아갈 수가 없네요. 카메라 쪽으로 가야 돼, 확인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네, 아쉽지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공격을 했나? 지금 부스터를 꽂아 있습니다. 뭐에 공격당했나? 근데 늑대 발자국은 없는데. 흔적은 전혀 안 보이는데 나도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무스가 찍혀 있을 것 같네요. 지금 사냥 카메라 방향으로 지금 발자국이 나 있어 가지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카메라 쪽으로 도착했는데요. 발자국이 나 있지 않네요. 전혀. 발자국이 나 있어야 되는데 아쉽게도 발자국이 없네요. 무스 발자국이. 한번 그래도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네.
꽁꽁 얼었네. 확인 결과 2주 동안 사슴 두 마리, 예. 한 마리인가 두 마리인가, 예, 찍힌 것 같습니다. 확인해 봤는데, 포인트를 아무래도 장소를 옮겨야 될것 같습니다. 다른 쪽으로 물색해서 사냥터를 아예 옮기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제 거의 한 두 달 동안 체크를 해 봤는데 거의 사슴만 나오고 무스나 전혀, 무스나 그런 동물, 예, 곰, 늑대, 엘크 막 그런 것 전혀 찍힌 적이 흔적이 없네요. 예,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한번 이동을 해서 나중에 다시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거로 끝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